야, 자동차 온다, 이리 와. 내일은 주에 학교에서 뭐 공연하는데. 사이다. 또 뭐라 그러냐? 마무리 공연? 뭐 그런 거 한대요. 그래서 아침에 7시 45분부터 뭐 1시간 동안 얘네들이 뭐 배웠는지 뭐 그런 거 막 소개한다 그러더라고. 엄청 많이 컸어. 아, 요즘에 회사가, 회사 이제 데려오잖아. 지혜랑 지혜엄마가. 회사 어땠냐고 막 물어봐, 나한테. 오늘 바빴어요. 바빠요, 바빠. 지혜는 학교 어땠다고? 어? 그래? 맨날 그냥 구시라고 그러면 어떡해. 재밌었던 거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줘봐, 아빠한테. 어? 맨날 그냥 구시야. 목에 또 물렸어, 눈? 와, 이제 일주, 이제 3주 남았다, 3주 주에 학교. 6월 14일인가? 그때까지 학교 나가니까. 그러고 나서 두 달 쉬고. 그리고 이제 PK2 되는 거, PK2. 와, 후배들 생기는 거 주에. 그리고 다음 학년부터는 2시 반까지 학교에 남아. 잘 먹어야 돼서 학교에서. 모스키토 아니잖아. 파리잖아, 파리. 파리는 괜찮아, 뭐. 진짜. 주에너 다음 학년부터는 2시 반까지 있어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냐? 밥도 잘 먹어야 돼, 진짜. 뭘 싸가지고. 어? 아무건 배고프니까. 어? 재밌겠네. 와, 이제 4주 남았어. 필리핀 가서, 한국 음식 사갖고 막 먹는 게 지금 엄청 지금 기대돼. 여기서 뭐 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필리핀 가면 그 한인마트에서 진짜 다 사갖고 막 라면 종류별로 다 먹고 막 만두 이런 거 사서 먹고 짬뽕 이런 것도 팔잖아. 그런 것도 먹고. 와, 진짜 엄청 신난다. 여기는 너무 비싸니까. 거기는 또 필리핀은 비싸게 못 팔지. 그런 거 첫날 도착하자마자 시간이 되면은 한인마트 가서 사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 가서 한인마트 가서 다 챙겨와야지. 진짜 창고에 다 넣어놔야지. 와, 맛있겠다. 엄청 신나. 근데 김치는 거기 안 파니까 맛있는 거 여기서 김치 사갈 거고, 그거 빼고는 거기 가서 진짜 다 사갖고 다 갖고 와야지 뭐. 와, 라면. 라면 뭐 먹으면 안 되겠지만 라면 먹고 싶지, 한국인으로서. 어저께 그거 좀 재밌었는데, 그거 뭐야, 뭐 8인의 쇼? 뭐 이런 거 넷플릭스에서 한국 거 하는데 재밌어. 막 아무리 뭐 막 고급스러운 거 먹어도 서민은 진짜 라면 좋아한다. 가봐. 특공무술 하는 거 같아. 셀레브레이션 오브 러닝. 웨일샥. 일단 우리 반만을 위한 그런 자리죠. How we express ourselves. 얼마나 이게 좋은, 뭐라 그러지? 교육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잖아. 얼마나 중요해. 어떡해. 여기 봐봐. 표정 봐봐. 어? 우리 아빠가 여기 있지? 우리 엄마가 여기 있지? 혼자 있는 거 봐봐. 표정 봐봐. 미묘해, 그죠?
이제 표정 봐봐 앉아서. 저렇게 잘 앉아있지. 그때 안 오고. 엄마에게 몸을 맡기고 그렇게 흔들리는 거야. 제 목표는, 아이를 위한 제 목표는 자신감 있고 표현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필요 없어요. 표현 잘하고 자신감 있고 주눅 들지 않고. 표정 봐봐.
뭐야? 나는 거야? 뭐야? 갤러리. 아, 지혜 거야 그게? This is yours. 책에 나오는 저 괴물 코코, 컬러? 몬스터 이렇게 한 거네.
찌개가 알아서 하니까 뭐 만들어 놨는지. Here, add this one. Juwe. 여기 있다, 주혜야. Where's Juwe? 오, 이거 만들었어, 찌개가? 어. She had made a candle from the clay. She also enjoyed making donut, huh? 이거 만들었어, 네가? 얼굴이네. 또 그림 여기도 있다, 주혜야. 뭐야 이게? My perspective of Starry Night by Van Gogh. 뭐야? 뭐야? 진짜? 어텔리가 만들었어? 이런 것도 만들었어. 희귀였네. 어, 저거? 맞아, 저거 집에 갖고 왔었지. 아이고, 힘들다. 나와서 좀 걷고 저녁 먹어요. 랩탑이야?